안녕하세요. 인지놀이 보드게임 강사 이주은입니다. 한동안 제가 요양TV에 나오지도 못하고 어르신들을 만나 뵙지도 못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일이 많아서 어르신들께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드리고자 제가 몇 달 동안 참석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의 그게 마무리가 돼갑니다. 제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동안 잊어버리셨어요? 안 잊어버리셨어요? 자, 어르신들이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인지장애가 안 와야 돼요. 인지장애가 온다는 거는 치매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몸을 워밍업으로 푸는 닫기에서 자, 우리 옆에 오늘 저 학생이자 저를 도와주시는 우리 김영자 어르신께서 나오셨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치매야 물러거라. 치매야 안녕. 자, 손을 열심히 털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매는 나와 상관이 없게 돼요. 자, 치매는 나와 상관없다. 치매는 나와 상관없다. 치매는 나와 상관없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아마 우리 김영자 어르신은 앞으로 치매는 상관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제가 이 쌍쌍게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르신들 처음에 쌍쌍게임 많이 해보셨죠? 그동안 많이 연습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데 거꾸로 들었어요. 예, 저도 사실은 지공파예요. 지하철 공짜 타는 파라 저도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치매의 전조증이 아니라 그냥 우리 얘기하는 그냥 일반 상식이에요. 그냥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은 내 거야,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미안해,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오늘은 사실 조금 추석날 어르신들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시절이던 아니면 그 옛날에 동네 친구든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 친구 이름을 하나씩 한번 얘기하실 거예요. 자, 김영자 어르신, 네. 옛날에 그 추석날이 돌아왔을 때, 네. 추석날에 생각나는 친구분이 계셨어요? 아, 네. 예, 누구셨어요? 경자라고 있는데, 네. 추석날이 돌아오면 이제 모여서, 네. 송편 빚고, 예. 솔잎따다가, 네. 그래갖고 누가 잘 빚이나, 네.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딸이 이쁘다고, 예. 그래서 송편 빚이던 생각이 납니다. 예.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우리 김영자 어르신께서 옛날에 그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분하고, 송편 만들고, 또 솔잎 깔고 만들고, 또 송편을 이쁘게 빚어야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하셨대요. 자, 어르신들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제 그거를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줘야 돼요.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는 일정한 규칙을 지키려면 뭐죠? 쌍. 이름 대고. 이름 대고. 그 다음에 경자야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어르신 거 하나, 거 하나. 근데 저도 보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면 춘하라고 고등학교 때 추석날 오전에는 식구들과 있다가 오후에 한복 입고 덕수궁도 가서 놀고 이랬던 친구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쌍쌍 이름 대고 춘하야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우리 시행 한번 해볼까요? 자, 쌍쌍. 예. 친구야, 아니 쌍쌍 붕어빵. 친구야 보고 싶다. 네, 근데 자, 땡입니다.
예, 왜 땡이었을까요? 자, 쌍쌍할 때 네. 손을 쌍쌍하고 들어주셔야 되고 아, 네. 이름을 여기다 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똑같은 걸 찾으셔야 되고 네, 네. 그리고 친구야 보고 싶다. 예, 친구야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름 경자야 보고 싶다. 아, 예, 네,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하나, 둘, 셋 한번 해보세요. 자, 찾아봐요. 쌍쌍. 네. 하루. 네. 경자야 보고 싶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뒤집어 주세요. 쌍쌍. 약탕기. 춘아야 보고 싶다. 쌍쌍 부채 춘아야 보고 싶다. 쌍쌍 태니 경자야 보고 싶다. 아 참, 제가 뒤집으려 그랬네요. 이제 우리 김영자 어르신께서 뒤집어야 되는데 아 저. 시간 있죠? 학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저도, 응? 이렇게 합니다. 자. 쌍쌍. 네. 팬이. 네. 경자야 보고 싶다. 아유, 우리 김영자 어르신은 계속, 개 타시는가 봐. 계속 팽이가 나오셔가지고, 계속 잘하시네. 쌍쌍. 부채. 춘아야 보고 싶다. 쌍쌍 부채 춘아야 보고 싶다. 아 아까는 우리 김영자 어르신께서 팽이로 계속 응 개탔으시지만 지금은요 아. 제가 부채로 계속 개탑니다. 이렇게 똑같은 게 계속 있을 때는요 빨리 맞출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르신들께서 재밌게 또 이야기를 나누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쌍쌍 네 강구 네 경자야 보고 싶다. 네 잘하셨습니다. 쌍쌍 네 땡 3초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 지금 이제 이미 땡 했어요. 이미 쌍쌍 똑같은 걸 찾으시고 쌍쌍 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3초 하나 둘 셋 정도에 바로 말씀을 하시면은요 상대방이 땡 하고는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제가 찾겠습니다. 쌍쌍 배추 춘아야 보고 싶다. 쌍쌍 여치 경자야 보고 싶다. 예, 어이구 새로운 거 나왔는데 너무 잘하셨네요. 제가 또 뒤집으려고 그랬네요. 쌍쌍 네. 고신 예. 경자야 보고 싶다. 예, 아 어르신 지금 고무신이 나왔거든요. 네. 옛날에 네. 한복 입고 그럴 때 고무신에 대한 추억 있으세요? 네, 그러면요. 예. 어렸을 때 예. 그냥 명절 때 이제 고무신을 사주면은 그거 네. 아까워 신고 예. 그 방에다 놔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예. 너무나 그냥 그 아까워가지고 예쁘고 아 예 그러셨죠. 끌어안고 자기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력이 좋아진 건 사실 이렇게 우리 김영자 어르신의 그 시절에 진짜 고무신 하나도 너무 아까워서 신지 못하고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알뜰하게 사셨어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물자가 너무 풍부하다고 그냥 웬만하면 다 쓰레기통을 버리는데 우리 어르신들 그 마음 아프시죠? 근데 그거를 마음 아파하시지만 안 돼요. 왜?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력이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걸 자부심으로 가지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 왜 알뜰하게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때하고 지금은 세월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공감을 하려면 그런 거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다 이해해 주실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제가 쌍쌍게임 오늘 추석날
보고 싶은 친구에게 아마 우리 김영자 어르신, 이경자 어르신한테 그 메시지가 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경자 어르신을 만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보고 싶다, 경자야. 예. 아, 저도 춘아야 보고 싶다. 우리 어르신들, 보고 싶은 친구들, 이름 불러가며, 예, 기도하시고, 그러면 아마 친구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쌍쌍게임으로 인지가 좋아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나는 행복해. 나는 건강해. 나는 지혜로워. 나는 이제 시작이야. 어르신들은 최고의 작품이야. 어르신은 최고. 예. 아, 우리 이경자 어르신, 어르신은 최고가 아니라 나는 최고의 작품이야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최고야. 예. 우리 오늘 같이 도와준 김영자 어르신은 오늘로 인지가 더 좋아지셔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오늘의 최고의 작품인 날이십니다. 예, 어르신들 다음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